오늘 아침 세상에 흰 눈으로 덮였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어서 출근길 교통 혼잡도 우려되는데요. 여의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재현 기자,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여의도 환승센터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양의 눈이 내렸는데 지금은 잠시 눈발이 잦아든 상태입니다. 대신 바람은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 첫눈인데 첫눈부터 말 그대로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새벽부터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데 녹지 않고 쌓이면서 거리는 온통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또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이 도로에 얼어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취재진도 이곳까지 오는 길에 제설이 미처 되지 않아서 차량들이 더디게 움직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 환승센터에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넘어질까 조심조심 걷는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북악산길과 인왕산길을 비롯해 일부 구간의 교통도 통제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눈은 잠시 멈춘 것 같은데 혹시 언제까지 내립니까? 네, 이번 눈은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과 경기 양평, 강원 홍천에 대설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제설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 특보 구역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북구와 경기 양평에선 19cm 넘는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에 많게는 30cm가량의 눈이 내리겠고 서울 경기에도 10cm 안팎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이 녹지 않고 얼어붙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눈이 많이 내렸지만 화재 사고도 있었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같이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서울 등 수도권은 폭설이 내렸지만 일부 지역에서 화재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전북 전주시 장동에서는 어제 저녁 8시쯤 한 건설업체 차고지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불이 났는데요. 불은 20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 추산 4,6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에는 경기 김포의 한 특수장비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났는데요. 공장 건물 한 개동을 태우고 화재 발생 약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JTBC 김재현입니다.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